판교 위례 같은 동네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공사를. 한번더 일산 성석동입니다. 여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한번 갔다 왔고요. 공창 공창 하던 그때.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영상. 그리고 이번이죠. 그 중에서 가장 고급스런 단지가 오늘 소개할 이두 마을입니다. 두개 동네가 산 하나를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도 참 신기하죠. 먼저 이 동네 후기부터 살짝 훑어볼까요? 우선 학교가 멀어 차로 등하교 시켜야 하고 다좀 다니기 힘들고요. 쇼핑도 시내로 나와서 해야 하고 겨울 난방비 많이 들고 아무리 보일러 떼도 따뜻하지 않아서 벽난로도 떼고 날씨 좋은 계절에는 바베큐 파티 한다고 옆집서 시끄러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매매가가 꽤될 텐데 아이들 때문에 나오려고 집 내놓아도 꽤 오랫동안 안 나가서 고생도 하고요. 차라리 정발산 전원주택 단지가 훨씬 나은 듯한데요. 아니, 정발산에선 여기가 낫다고 그러더만. 암튼 첫 번째 동네부터 바로 차로 한 바퀴 돌아보시죠. 아니, 가만 있어봐. 여기가 맞죠? 고급 전원마을이라고 하는데 무슨 자동차 공업소 특화 거리 같네요. 일단 내비 찍은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마치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진입로가 쭉 이어져 있고요. 요 왼쪽으로 가면 길이 잠깐만 끊겼네요. 저 앞에 택배 기사님이 지금 차를 돌려야 되니까 일단 빼겠습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단독주택이 꽤 많이 들어와 있죠. 하지만 본 전원마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요렇게 MBC 빌리지라는 이정표가 보이고 드디어 진입로로 이어집니다. 야, 입구부터 조경이 엄청 좋네요. 지금 오른쪽으로 한창 공사 중인 모습도 보이고요. 일단 진입로가 이렇게 깊고 좁을수록 뭔가 신비하고 뭔가 럭셔리. 아, 이렇게 차가 나오는 거는 예상 못했습니다. 자, 조심조심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록 거울 보이고요. 조금 더 들어갔더니 공사 중인 모습 또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한창 춥고 이렇게 눈도 많이 왔는데 공사는 계속되고 있더군요. 동네 연식이 꽤 있는 마을인데도 이렇게 공사가 계속된다는 건 그만큼 뭔가 활력소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안쪽으로 좀더 들어와 봤습니다. 한창 열일 중인 모습들, 저 가운데에 보면 이 원형 교차로가 아주 예술입니다. 이 동네 진짜 조경의 진심이죠. 한번 여기 오신 분이라면 무조건 저 교차로를 떠올릴 만큼 아주 인상적인데요. 이 MBC 빌리지 도대체 뭐 하는 동네일까요? 2001년에 MBC 방송국 직원들이 만든 어떤 동호회 마을이라고 합니다. 약 30여 세대로 시작했는데요. 일산 동구의 럭셔리 전원 마을로 현재 잘 알려져 있죠. 완전히 미국식 백야드 하우스 구조인데요. 아, 그게 뭐냐고요? 글자 그대로 뒤쪽에 마당이 숨겨진 구조, 그걸 뜻하죠. 또 목조주택에 벽난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네요. 자, 보세요. 담장이 없고 개방형이죠. 주차 라인도 깔끔하게 안쪽에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여기 또 가운데 원형 교차로 있네요. 판교 위례 같은 동네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자, 동호인 단지, 이게 뭐냐고요? 뜻이 맞는 분들이 직접 모여서 땅을 사서 개발해서 마을 자체를 그냥 만드는 건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건축비 확 줄어서 좋죠. 이런 것들이 일반 단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부지 매입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전기, 배선까지 대부분 알아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발주를 주십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겠어요? 상호 협력과 신뢰, 이 믿음이 일단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시작은 이렇게 누가 봐도 좋았지만 현재는 살짝 그 의미가 퇴색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땅값, 집값이 고가라서 금매, 경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요. 다시 마을 밖으로 나가볼까요? 입구에는 어떤 수의실 같은 공간도 보이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보면 또 다른 골목이 하나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출차 중 정지라는 표시가 보이는데 계속, 아하. 이렇게 외길에 막히는군요.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로 빠져야겠습니다. 그럼 저기는 어떻게 가보냐? 이따가 걸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나가서 두 번째 동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눈이 와서 상당히 지저분한 모습인데요. 봄, 가을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마을 입구에서 큰길 따라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샛길로 들어가면 두 번째 마을이 나옵니다. 여기는 길은 좁은데요. 이렇게 양방향 2차선이 되어 있어서 조금 편리하네요. 하지만 차가 크다면 조금 빡셀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코너를 돌자마자 드디어 예쁜 마을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스키다시, 어떻게 보면 메인 마을은 저 안쪽에 있죠. 조금 더 들어가면 삼성 푸르메 마을 입구가 나타납니다. 드디어 마을이네요. 메인 도로가 가운데 쫙 있고요. 작은 외길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른바 제가 지은 생선가시형 마을입니다. 집들이 다 똑같죠. 경량 목구조로 지은 타운하우스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잡지에 소개된 유명한 동호인 단지죠. 아까는 방송국, 여기는 공항 근무자분들이 모여서 마을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다네요. 2005년에 삼성 에버랜드에서 시공 감리를 했고요. 한 필지당 150에서 200평, 총 32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끊겼는데요. 이 언덕만 넘어가면 아까 보신 그 MBC 빌리지가 자리에 있죠. 자, 이제 거꾸로 내려가 볼까요? 이 동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주차 공간입니다. 왼쪽에 주차선도 아주 예쁘고요. 중간중간에 주차 공간이 널찍널찍 잘 자리해 있고 가장 아래쪽에, 그러니까 초입 부분에는 주차장도 큼직하게 있습니다. 또 집들 보시면은 외관이 참 독특하죠? 시다 베벨 사이딩이라고 하는데요. 적산목을 이용한 북미권의 전통적인 외장재죠. 어제 느낌이 약간 오래된 가평 펜션 단지 느낌도 살짝 나고요. 중후한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로는 여기까지 볼까요? 이제 걸어서 본격적인 답사 시작해 보시죠.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요. 지금 이쪽에 MBC 빌리지가 보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저렇게 요양병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소나무 뒤에 요양병원이죠. 아, 여기는, 야, 이거 큰일 나겠는데요. 이거 공사를, 기초공사를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 바로 위에 집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을의 가장 끝부분 언덕 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빈 땅으로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이 언덕 넘어서는 아까 본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큰 길 옆으로는 이렇게 샛길이 나 있는데요. 생선 가시 모양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집들이 들어서 있고요. 저 가운데는 막혀 있네요. 우리 메인 마을은 저쪽에 있고요. 가기 전에 이 앞쪽에도 이렇게 단독 마을들이 일부 좀 더 퍼져 있습니다. 이쪽은 좀 더 규모가 크고 집들이 꽤 크네요. 마을 바로 옆에는 이렇게 대형 중고차 매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넓은데요.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마을 앞에 있는 성현로입니다. 지금 저 앞쪽에 파주 야당역 골프장이 보이네요.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동차 공업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뭐 아무것도 없죠. 앞에 큰 주유소 하나 보이고요. 아, 이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그래서 버스는 4대 들어옵니다. 대체 여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마을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주변이 온통 공장 창고입니다. 과연 뭐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옛날부터 요 모양 요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을 때부터 공장 창고 있는 거 다 알고 들어왔다, 그 얘기죠. 향은 둘 다 남쪽이고요. 다만 푸르메 마을 쪽이 지대가 낮고 더 넓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길이 꽤 반듯한데요. 양쪽으로 성현로와 고봉로가 감싸고 있어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바로 설문 아이시죠. 나들목과의 거리는 요 정도면 아주 훌륭한데요. 문제는 요런 건 집도 좋지만 공장 창고도 역시 좋아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집에 오려면 요런 대형 차량들을 이렇게 피해 가야 합니다. 자, 학교. 앞에 후기처럼 주변에 학교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송암고 5분 1.8km. 초등학교, 중학교 말고요. 최소 고등학생 이상 자녀분만 오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인프라도 없습니다. 편의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큰 길 건너 700m. 여기서 생활 인프라 가시려면 모두 중산동까지 나가야 됩니다. 가장 가운데 위치한 중산 1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0분 3.3km. 그나마 여기도 다행인 건 종합병원이죠. 동국대 일산병원 20분 7km. 일산 전원마을,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단독 전원주택에 관해 궁금하신 것 참 많으시죠? 질문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래 링크에 이메일 있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